안녕하세요. 베리고 조연입니다. 오늘 제가 데일리 화장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초췌하지만 쌩얼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저의 팬분들이 이제 화장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용기를 얻고 이제 쌩얼에서 화장으로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스킨을 이걸로 솜으로 발라요. 일단은 이 제품으로 저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토닥여요. 사실 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솜으로 해야지 조금 더 스며드는 게 좋더라고요. 수분크림을 발라요. 수분크림을, 이게 제일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서 보습력도 좋아서 겨울에 짱짱 추천합니다. 이제 수분크림은 다 발랐어요. 이제 베이스를 할 거예요. 베이스는 저는 약간 광 나는 걸 좋아해서 광이 나는 이런 글로우 베이스를 바를 겁니다.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릴 때 화장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격증도 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이런 걸 안 알려줬어요. 약간 무대 화장법, 뭐 약간 발레 하시는 분들 화장법 방법 그런 것부터 하더라고요. 꼬박꼬박 미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베이스는 끝났고요. 저는 이 위에 미스트를 뿌립니다. 얼굴이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짜자잔! 조금 어색하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거는 되게 촉촉해요. 촉촉한 대신 약간 노란기가 강하고요. 이 제품은 핑크빛. 그러니까 이걸 전 섞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섞어가지고 손으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잘 보이나? 지금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저한테 데리고 카페에 많이 여쭤봐주세요. 끝! 저는 이제 피부 화장은 끝났습니다. 다음에 쉐딩을 해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턱은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얼굴에 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턱 쪽을 많이 끝부분 이렇게 돌려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쉐딩이 턱은 끝났고요. 전 또 코를 합니다. 코 제품은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약간 이런 브러쉬로 여기 색깔 연한 거 보이시죠? 이 색깔 연한 거를 이렇게 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눈썹과 이 눈 사이쯤부터 살살살살 해가지고 코 옆에 등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엔 안 했어요. 이제 저는 좀 제품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찢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눈썹이 제가 좀 진한 편이라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이걸 바릅니다. 이 브러쉬로 이렇게 더
거울을 사용할게요. 확실히 색깔이 조금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썹이 되게 검은색이거든요. 약간 부드럽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썹 색깔보다 밝게 업시켜주는 게 효과 있습니다. 이제 아이브로우라고 저는 색상을 회갈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라인만. 이 아이브로우 뒤에 이런 브러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결을 따라서 쓱싹쓱싹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눈썹과 베이스 그리고 쉐딩은 끝났고요. 다음에는 제가 섀도우를 바르겠습니다. 핑크색 그리고 이런 갈색, 연한 갈색. 핑크색 싫어하신 분들은 약간 주황색으로 해도 청순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오렌지빛 나는 색깔인데 이거를 여기 눈덩어리에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자, 베이스 섀도우는 끝났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아까 베이스보다 어두운 색깔 핑크색을 여기 끝에 쪽으로 많이 펴 발라요. 여기 보이시면 약간 버건디 색깔이 있어요. 이 버건디 색깔로 이제 눈 아이라이너 위주로 따라서 채울 거예요. 왼쪽도 끝났어요. 이제 조금씩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섀도우를 한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안 하고 마스카라를 바릅니다. 이 마스카라 가지고 속눈썹을 칠하겠습니다. 어디갔지? 여깄다. 이제는 눈덩어리에 섀도우랑 마스카라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런 거를 찍고 싶기도 했고 궁금해하셔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브라운 컬러로 눈끝을 꼬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아이라이너 위쪽은 다 끝났고요. 이 쬐끄만한 마스카라로 눈 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저는 밑에 속눈썹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스카라로 여기 눈 주위를 건들 수가 있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교살을 조금 두툼하게 보이기 위해서 추천해드릴 제품이 이거예요. 저는 하이라이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눈 섀도우 용도 이제 사용하니까 많이 참고해주세요. 이뻐요 색깔. 여기서 이 하얀 부분을 이제 여기 애교살 부분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하지 않았던 하이라이터. 이제 마지막 제 입술 색깔을 체인지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그냥 일반인 대로 이렇게 안쪽을, 이게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막 심하게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 조금 조금만 해도 색깔이 이뻐 보여요. 입술까지 다 됐습니다. 아직 나 머리 풀어볼까?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